런거스로 걸어서 움직이는 길에 무궁화가 진짜 히비스커스가 피어있네. 아, 꽃들이 이 동네에 웬일 이렇게 예쁘게 피어서 아직 에키네시아도 그렇고 정말 예쁜 꽃들이 잘 피어있어서 안 찍을 수 없겠습니다. 네. 저건 또 뭡니까? 전 도대체 뭐냐고요? 아니 그러니까 주로 저거 뚱뚱한 분들이 많이 타. 근데 저게 뭐냐고요 도대체? 많이 타지. 그딴 식으로 아니 옛날에도 타잖아. 뚱뚱한 분들이 저런 데서 나오는 걸 보고 내가 많이 웃었거든. 근데 저건 지금 뭐야 차 이름이? 저 차야? 전기차, 전기차. 저게 전기차라고? 아주 막 꽉 찼어요. 아니 어디 거냐고 그러니까. 어디 게 어딨어 모르지. 아니 저거 전기차. 비슷하게 생긴 차 작은 건 뭐냐고. 전기차지. 전기차 말고 우리 왜 맨날 웃는 거 폭스바겐 아니고 어디지? 거 메르세데스? 저거는 안전이 진짜 조그만 그냥 전기차야. 전기차? 저런 게 그러니까 난 쳐봤는데 오늘. 도대체 어디서 또 나와 저런 게? 거기 꽉 찼네 아주 뚱뚱한 아줌마가 그걸 타고 다니는. 근데 그게 싸니까 저걸 타고 다니는 거야? 아니면 뭐야 저게? 전기차 브랜드야? 아, 제대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. 또 그런 차가 다 있나. 여기 다 전기차에서 저 사람은 전기자전거로 또 미리 쬐끄만에 타고 다니고. 요즘은 저런 얘기 다들 더 운동하라고 편리하고. 그러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. 그리고서 그냥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몸이 움직여지지. 이건 무슨 편리편리하다가 안 돼 이거.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꽃이 없네요. 저번에 저기 오디집은 어떻게 됐지?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. 아, 그래 딴 데다 정신 좀 팔아야지. 너무 지금 막 그냥 몸이 옆에서 보니까 아주 좁구만. 뭐가요? 아 그러니까 앞쪽으로만 큰데 그래도 엔드유닛에서 커요. 엔드유닛이라고 그게? 이제는 다 끝났고 여긴 이게 뭐가 이렇게 또 다 말라버렸어. 단쟁이 같은 거였는데 뭐야 이게. 이 독채야. 근데 이 집은 그러니까 앞쪽으로 굉장히 이쪽으로 옆으로가 넓게 보이게 해놨는데 뒤로는 굉장히 짧고 집이 아주 특이하게 모양을 연결되어 있네. 결국은 연결돼 뒤쪽에 이렇게 폼이 들어간 거지. 거기만 꼭 싱글처럼 보이는데. 아 그러니까 그렇지. 아,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? 아,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. 무릎이 조금 신통치 않았는데 그래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동네를 한 바퀴 갑니다. 집에서 열심히 또 세차하는 사람이 보입니다. 이 집은 공중에다 저렇게 불을 해놔서 밤이면 여기 환하긴 하겠네. 뒷마당이 자기네 그 거라지하고 연결된 걸 저렇게 해놨네. 밤이 밖에 있는 걸 좋아하는 집인가? 이거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 집은 상당히 스플릿이 의외가 다를 것 같은데 저쪽에 가서 아, 요즘 아주 이 파일런이 너무 많아. 큰 사방에서 그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이 타운하우스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네? 네. 너무 열심히 뭐 요즘 계속 솔팅 정리 진짜 지칩니다. 저희 집에 정말 너무 많은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저도 저지만 아이들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를 못해서 더욱이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정말 너무 지쳐가는 지금 중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지금 일단은 리프레시드 될 겸 나왔습니다. 금방 20초 남네. 들어서자마자 여기 30초 안에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였나 보네. 예, 여기는 이렇게 출혈 보완 이렇게 합니다. 초를 정해주기 때문에. 내가 갖고 오는 거야? 이거 손으로 막 들고 다니면 위험할 것 같아서.
가져왔죠. 손도 들고 오면서. 그런데 결국은 그러고 있는 중인데, 이거 봐요. 이걸 다 손으로 이렇게 달리면 만약에 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나온 이게 뭐가 또 들어 있어서 지금 이유가 있죠. 짜질구레한 것들을 아 저쪽을 저렇게 담으니까 아 참말로. 이 뒤쪽으로 갈 길은 없는 거겠지? 어, 없을? 있을 것 같은데 길을 자체는 생겨 있는 것 같은데. 또 하늘입니다. 지금 석양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. 지금이 8시 반이 넘은 시간인데 아직도 환합니다. 그래도 이제 해가 짧아지는 게 느껴지고 오늘은 여름이지만 상당히 좀 선선합니다. 비가 온 뒤라서. 그래서 약간 긴 팔을 입고 뭐 더 뭐 많이 추운 건 아니지만 좀 아랫배 힘도 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예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잘하고 계십니다. 두 배로 하십시오, 왕복. 여기는 오니까 또 나름 또 나름 또 시원하네. 근데 여긴 길이 찻길이 그렇게 걷기 좋진 않은데. 여기 맛있는 냄새 나는 이 집이 아히로 버거. 버거? 냄새나면 뭐 맛있대. 고기 냄새가 났을 때, 그러니까 뭐지? 바베큐 냄새 같은 거가 사람의 코를 많이 자극하는 것 같아.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그 숲에 살 때, 옛날에 원시 시대 같을 때. 아마 번개 치고 뭐 어떻게든 산불나고 해서 고기가 막 타는 냄새 나면 사람들이 그걸 거먹어야 되는 걸 배우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하고 해보는. 그치? 분명히 냄새가 뭔가 우레탄 고기가 있는데 먹어보고 맛있고 뭔가가 뭐 어쨌거나 했을 것 같죠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코를 자극하는데 더군다나 먹어서 맛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더 그럴 거 아니야. 어디요? 저기도 운동하는 데가 있나? 여기 옆에 어디 짐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면 바로 이게 짐 아니야 혹시? 그건 아니야? 뭐냐? 이게 뭐지? 이거는 수학 학원 같은 곳이고. 오늘 뭐 이런 날에는 평일이고 뭐 시간도 애매한 이미 다 늦은 시간인데. 어? 무초 브리토는 그래도 사람이 하나 있네.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잖아요. 벌써 뭐 이 시간에 누가 많이 와서 먹겠나. 크루즈야. 개인 석석이야. 이건 크루즈네. 크루즈 저렇게 생겼어? 응, 이건 큰 크루즈 아닐 수도 있고. 네, 이렇게 걸으면서 오가는 재미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고즈넉한 저녁 가로등 불빛도 재미있고 좀 걷는 한 중간서부터 찍기는 했으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왕복 한 30분 거리 정도 되면 쉬었다가 좀 가면 괜찮을 듯도 합니다. 지금 롱고스에 샐러드가 있을까 하며 지금 찾는 샐러드가 있을까 하고 지금 걸을 겸 점사 차를 타고 올려다 그냥 걸어봅시다 해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이런 곳 안에는 뭐 찍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불멍 때릴 수 있는 나무 통나무들이 잔뜩 쌓여있고 칼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는 여기 가야 할 곳으로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돼. 키친도 벌써 거의 다 동의가 들어가요. 여기에 매장 사이즈는 너무 크지는 않고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너무 큰 곳에 가면 답답하게 느껴지죠. 일단